안녕하세요. 생활 일본어 회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25강 뭐가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문장을 배워볼 텐데요. 상대에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가 좋은지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표현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좋아하다 라는 그 단어를 먼저 딱 익혀주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좋아하다 라는 단어 맨 위에 보시면 좋아를 호자 보이시죠? 자, 저렇게 해서 스키다 라고 읽습니다. 스키다. 자, 스키다가 바로 좋아하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지금 그래서 그 좋아하다, 스키다를 어떻게 모양이 바뀌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키다의 기본형은 바로 스키다. 좋아하다, 스키다예요. 이게 바로 기본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가 좀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 좋아하다는 반말이니까 좋아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키다의 다를 데스로 바꿉니다. 예, 그러면 스키데스가 되죠. 스키다, 반말, 스키데스, 정중체. 그래서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나 뭐 친구끼리는 스키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친분이 있지 않거나 정중한 자리이거나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정중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스키데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키다 기본형에서 스키데스 정중체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스키나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나라고 읽습니다. 스키나. 스키다가 기본형, 그 다가 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뜻이 좋아하는, 이렇게 됩니다.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돼서 뒤에 오는 무슨 말을 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스키나의 형태로 뒤에 말을 꾸며주는 표현을 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래서 스키다에서 스키나 이렇게 모양이 조금 바뀌고 뜻은 좋아하는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스키다 기본형에서 다시 한번 가면 좋아하다에서 좋아했다가 되려면 과거가 되죠. 자, 스키다에서 스키다다. 그럼 좋아했다. 지금은 아닌데 좋아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키다다도 마찬가지로 반말이죠. 그거의 정중체, 그러니까 스키데스에서 이제 과거형으로 간다면 스키데스가 스키데시다가 되겠습니다. 데시다는 좋아했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인데 정중한 표현은 데스가 데시다로 바뀐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키다라는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이시면 나 형용사라고 체크되어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스키다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냐면 꾸며주는 말이에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문장을 꾸며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에서 나가 붙었죠. 예, 이 스키나 꾸며주는 모양이 끝에 나로 끝나게 되면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일본어에서는 형용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 형용사, 그 다음 이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무슨 맛있다, 오이시이라든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오이시이죠. 이로 끝났죠. 그래서 그거는 이 형용사라 그래요. 네, 이렇게 뭐 품사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알아두시면 다음에 이 공식 그대로 다른 단어에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나 형용사는 다 이 모양으로 바뀐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키다, 좋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배웠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 형용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요. 자, 한번 위에 써있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형용사는 무슨 무슨 나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며 기본 형식은 어간에 다를 붙인다. 그러니까 기본형은 끝에 다가 오게 돼 있고 명사를 수식해서 꾸며줄 때는 나로 끝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조우즈다. 이게 지금 조우즈다라는 뜻인데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능숙하다, 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하는이 되려면 조우즈나 네, 나 형용사죠. 나로 끝났고 나로 끝났고 나로 끝났고 나로 끝났고 네, 꾸며줄 때의 모습이 나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다 나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타다. 자, 해타다, 못하다. 네,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지 못하다를 해타다라고 하는데 자, 이 해타다는 나 형용사의 모습이 이게 나 형용사인데 명사를 꾸며줄 때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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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해타나 뭐 니온고 내가 잘 못하는 니온고 하면 일본어 그러면 해타나 니온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엔다. 타이엔은 힘들다. 네, 이런 힘들다 좀 경우가 심하다 이렇게 할 때 타이엔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타이엔다도 마찬가지로 힘든 이라고 뒤에 오는 말을 꾸며줄 때 타이엔나 어쩌고 시고또 뭐 힘든 일 이러면 뭐 타이엔나 시고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타이엔나 나의 모습으로 꾸며준다. 자, 그 다음에 마지메다. 마지메다는 성실하다입니다. 성실하다도 마찬가지로 마지메나로 해서 나로 모양을 바꾸면 성실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모습으로 바뀐다면 뒤에 말을 꾸며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실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마지메나 히토 그러면 성실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와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며줄 때의 모습이 나로 끝나기 때문에 나 형용사라고 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마 해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문장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어떤 대화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미모노와 나니가 스키 데스까? 노미모노와 나니가 스키 데스까? 코히가 스키 데스. 코히가 스키 데스. 다이스키 데스. 다이스키 데스. 오사케와 스키 데스까? 오사케와 스키 데스까? 오사케와 아마리 스키자 나이 데스. 네. 아, 한 번 더. 오사케와 아마리 스키자 나이 데스. 예, 지금 두 번씩 다 읽어드렸는데요. 어떻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스키라는 단어가 스키데스까도 나왔고 스키데스도 나왔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까가 붙으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뭐 좋아하냐라는 뜻일 것 같고 뭐뭐가 스키데스 했으니까 좋아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 네, 여기에서는 지금 커피랑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노미모노와 나니가 스키 데스까? 네, 노미모노와 나니가 스키 데스까? 노미모노는 일단 마실 것, 음료수예요. 음료, 음료. 마시는 거 어떤 거든 다 노미모노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노미모노와 나니가 스키 데스까? 무엇이 좋습니까? 나니가 무엇이 스키데스가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회화체로 부드럽게 말을 하면 뭐가 좋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무엇이 좋습니까? 좀 딱딱하니까 뭐가 좋으세요? 라고 회화체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자, 노미모노와 나니가 스키데스가? 자, 이 표현 잘 봐주시면요. 나니가 스키데스가? 앞에 말만 바뀌면 뒤에 나니가 스키데스까를 붙여서 다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노미모노라 그랬지만 뭐 쿠다모노와 나니가 스키데스까? 쿠다모노 우리 과일이었죠. 지난 시간에 과일 몇 개 외웠죠. 네, 쿠다모노와 나니가 스키데스까? 과일은 뭐가 좋습니까? 온갖과 나니가 스키데스까? 그 사람이니까 단어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라든지 뭐가 좋은지라고 물어볼 때 앞에
얘기를 하시고 뒤에 나니가 스키데스카만 붙이면 그 사람의 취향 같은 거를 묻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노미모노 마실 것 중에서 음료 중에서 물어봤으니까 마실 것 중에서 좋아하는 걸 대답했어요. 코히가 스키데스. 코히가 스키데스. 커피가 좋습니다. 스키데스.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앞에 대자를 붙였어요. 스키데스 앞에 대자가 붙어서 다이스키데스. 다이스키데스. 네, 대자가 붙은 만큼 엄청 아주 강조하려고 그 정도가 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대자를 붙였습니다. 아주 좋아해요. 이제 커피가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서 다이스키데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한다. 고이가 스키데스, 다이스키데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금방 다이스키가 나왔는데요. 정도를 강조할 때 앞에 대자를 붙여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볼 텐데요. 우선 다이, 스키다에다가 앞에 다이가 붙어서 대자가 붙어서 다이스키다, 다이스키다, 아주 좋아하다, 아주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키라이다는 배우진 않으셨지만 키라이는 싫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라이다는 싫어하다입니다. 근데 앞에 대자를 붙여서 다이키라이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요. 우리 뭐 극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키라이다. 아주 싫어한다. 네, 그래서 대자가 단어 앞에 보이면 아, 강조, 정도가 심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사케와 스키데스카. 자,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술은 어떤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사케와 스키데스카. 술은 좋아하십니까? 네, 술은 좋아하나요? 했더니 오사케와, 오사케가 술이죠. 오사케와 술은 아마리 스키자나이 데스. 자, 아마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죠? 그건 좀 금방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리 스키자나이 데스. 자, 스키 데스 했으면 좋아합니다인데 이 사람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자나이 데스. 자나이 데스는 부정문인데 회화체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문어체, 그러니까 뭐 책이나 문제집에서 보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스키 대화 아리마센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대화를 회화체로 나타낼 때 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리 스키자나이 데스.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뭐 즐겨서 마시진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리 스키자나이 데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금방 해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아마리 나왔던 문장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가 나왔냐면 가격이 비싸다, 뭐 세일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마리 타깝고 아리마센을 배웠어요. 네, 아마리 타깝고 아리마센. 자, 아마리 그다지죠. 뒤에 부정문이 나와서 그다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카이든 비싸다라는 뜻이니까 아마리 타깝고 아리마센 했으면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리 타깝고 아리마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스키자나이데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타이헨, 타이헨다라는 표현, 힘들다라는 표현 아까 나이 형용사 배우면서 단어 하나 가르쳐드렸죠. 네, 그걸 넣어보겠습니다. 아마리 타이헨데와 아리마센. 네, 아마리 타이헨데와 아리마센 하면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아요. 네,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다이엔데와 아리마센 이렇게 부정으로 바꿀 때는 대화, 나 형용사는 대화 아리마센으로 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만 나오는 표현이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니가 스키 데스까? 뭐가 좋으세요라고 상대방의 취향을 우리가 물어보고 싶을 때 나니가 스키 데스까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키 데스, 스키다, 뭐 스키나. 금방 이제 스키다라는 좋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기억을 하면서 아, 이것은 나 형용사이다. 네. 그리고 나 형용사에는 뭐 조즈라, 헤타다, 타이엔다, 뭐 스키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 형용사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한번 이제 나올 때마다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